슬궁 택잡 여섯 번째 궁금증. 택배기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탑3는? 하루에도 수없이 울리는 메시지 알림들. 그중 대부분이 세상 반가운 택배 문자인데요. 여기서들은 쓸데없는 궁금증. 택배기사님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뭘까요?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님들에게 여쭤본 결과 정말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나온 답변 탑3를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3위는 저기 아저씨라는 말이었는데요. 사실 많은 기사님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좀 억울하다고 합니다. CJ 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젊은이들을 대표하는 MZ세대 택배기사 8,101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어요. 이는 CJ 대한통운 전체 택배기사 2만 2천여 명 중 37%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좀 억울할 만하죠? 앞으로는 저기 아저씨보다 기사님이라고 불러주기로 약속. 다음으로 2위는 제 택배 언제 와요? 였습니다. 택배가 지금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면 CJ 대한통운 어플에서 조회하면 되는데요. 상품 인수 터미널 도착과 배송 출발까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배송 당일에는 기사님이 직접 문자를 주신다는 점. 시간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미리 알려주시니까 택배기사님들 더럽.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배송되는 건 택배기사님의 배송구역이 정해져 있고 택배기사님이 배송 동선을 완벽히 짜서 가능하다는 사실. 빠르고 친절하게 가져다 주시는 기사님들을 믿고 우리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자고요. 대망의 마지막 1위는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는 선 넘었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바로 기사님 감사해요 였습니다. 이 말을 1위로 꼽으시면서 기사님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정말 감사합니다. 택배기사님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역시 감사합니다였다. 지금까지 슬궁택잡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 더 쓸데없고 재미있는 내용들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쓸데없지만 궁금한 택배 질문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알아봐드릴게요.